안녕, 반가워요. 나는 아직 이렇게 뜨니까 지금 시작됐어. 시작됐어? 됐다. 됐다. 눌러주는 거 알죠? 우리 비밀 라이브 하는 맛이 그거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는 가세 양파고요. 그리고 우리 간담회 김지영 씨입니다. 이게 사진 이렇게 아직 이게 조금 세팅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나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제 작업방이에요. 처음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지금은 시끄러운 하울링 소리가 사라졌죠? 그죠? 화면 더 가까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따가 노래를 하러 이렇게 일어나야 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제가 상황을 좀 보고, 구도를 바꾸던지 해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개인적인 공간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저께 이 친구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꽃다발 같은 경우는 저 굉장히 절친한 꽃처녀께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라이브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예쁘게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먹을 순 없지만 우리 눈으로라도 같이 먹자 하고 이렇게 쌀로 만든 케이크를 준비해봤고 되게 여러 가지 좀 하긴 했어요. 원래 오늘 방에서 방 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그냥 잠옷 입고 우리 하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분 여러분들 같이 내보고자 조금 이렇게 앞머리도 자르고 이렇게 드라이도 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반짝이. 반짝이를 좀 입으셨습니다. 반가워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너무 기쁘네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라이브는 뭔가 더 고요하고 왠지 조금은 더 쓸쓸한 듯한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갑자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죠? 우리 그죠? 네.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금 그 코드 외우고 계시나요? 아니 좀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자주 라이브를 하면 좋겠다. 이래서 원래도 올해에도 공연을 기획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던 와중에 좀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라이브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뭐 공연할 때만큼 노래를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끼리 밤에 사실 2부 하면 뭐 어디 이렇게 밤샘 공연 같은 거 가지 않으면 대체로 집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4명 이하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촐하게 오붓하게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작년 콘서트가 저도 사실 엊그제 같은데요. 빨래 놀기? 빨래 널고 오셨군요.
엊그제 같은 그 콘서트가 저도 너무 그립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할 수 있겠죠. 그러길 저도 가슴 깊이 바라면서 언택트 콘서트요. 언택트 콘서트도 요즘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기획을 하다가 새로 겨울에 나올 싱글 준비를 하느라 조금은 공연을 미뤄뒀습니다. 싱글을 내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연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거 막 브이라이브 보면서 여러분들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근데 화질이 괜찮나요? 괜찮대. 아 괜찮아요? 네. 여기서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가지고 하지만 이 분위기만으로 함께 즐겨요 여러분. 이모 소맥 차돌 준비했대. 소맥의 차돌, 와 멋지네요. 너무 좋겠다. 나도 껴줘라. 아니, 사실은 이 빨간 모자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좀 쓰면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지금은 출연하고 계시지 않는 그 이 단단의 동주님께서 빨간 모자 너무 오바다 그러셔가지고 귀엽네 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컨셉에 좀 괜찮죠? 쓴 게 더 어려 보여요? 또 우리 또 어려 보여야 되잖아, 그죠? 아 이걸 여기서 좀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모자로 인해 5살 되셨... 아 마이너스 5살 마이너스 5살 좋죠. 노래할 때는 귀를 이렇게 좀 빼야 될 것 같아. 귀가 잘 안 들려. 어때 괜찮아요? 너무 웃긴가? 크리스마스 공식 아이템 맞아요. 제 팬이 맞으시군요. 네. 자주 크리스마스 때 이 모자를 즐겨 써서 사실 이 모자는 2007년인가 8년에 노영심 씨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예술의 현장에서 할 때 언니가 선물해 주신 모자인데 이 모자만한 산타 모자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즐겨 쓰고 있습니다. 네. 렉 걸렸나요? 모자 이행시? 뭐 준비했어? 지금 자려고? 자면 안 돼. 자지 말고 라이브 봐야지. 리액션 지금 늦은 거 알지? 아 약간 타이밍 늦었는데? 아니, 너무 그쪽엔 지금 리액션 안 했어. 너무 좋았어. 카롤라의 하트 반가워요. 사실은 양파의 음악정원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었다면 음악정원에서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뭐 라이브 같은 것들도 분명히 했을 텐데 제가 새로운 이제 음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몰두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떠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프실 텐데 사실은 양파의 음악정원을 유튜브로 좀 부활시키려고 가진 준비를 아직도 하고 있는 터라 아시잖아요. 제가 맨날 늦잖아요. 좀 많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오픈할 겁니다. 뒤에 귀여운 루돌프 언니 누구냐고. 루돌프 언니 다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언니는 뭐 자주들 보시죠. 단단 부부 단단의 김지영 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뒤에서 루돌프 하셨어? 인기가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자주 제 라이브를 도와주고 계시죠? 사실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니라 저희 뭐 라디오 할 때, 라이브 방송 때 자주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동님은 누돌프 뿔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유튜브로 성공해서 누나랑 합방 라이브 하고 싶다고? 오 좋네요. 네 저도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케이크 너무 먹고 싶죠? 일단 제가 케이크를 사오긴 했으니 불을 붙이고 여러분과 함께 끄도록 해요. 우리 뭐 거기서 바람을 불면 여기까지 전달이 될 거야. 그래서 후 하면은 다 같이 후 부는 걸로. 오게 됐어? 오게 되지 않지? 오게 됐어? 우와! 우와 이거 빨리 엄청 빨리 탄다. 나도 같이 해줄걸. 거기 좀 거리가 멀어서 그죠? 올해는 온라인 콘서트죠. 올해는 사실은 방콘이라서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좀 은둔자인데 방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괜찮지 않나요? 색다르고 그죠? 우 연기가 엄청 든데. 일단은 라디오 할 때 생각나서 너무 좋다고요. 그죠? 나도 라디오가 그리운데 우리 라디오가 유튜브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젠간 오잖아, 그치? 기다려보면 알지. 뭔가 그동안 기다렸는데 그래 언젠간 오더라, 굉장히 뒤늦게 뭐 이런 거. 아 이제 노래를 촛불을 끄고 다 함께 촛불을 끌 때 끄기 전에 올 한 해 어떠한 행복한 일이면 너무 좋지만 힘든 일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힘든 것들 다 진짜 눈 녹듯이 사라지라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만 있기를 또 각자 바라는 소원들 그런 것들 속으로 기도하면서 되뇌이면서 우리 함께 촛불을 꺼요. 우리 지영님도 이쪽으로 좀 오셔서 자 우리 함께 이 마이크 줄이 있어요. 네, 자 소원을 빌고 다 같이 후 하면 같이 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후! 오! 좋았습니다. 회화량이. 아니, 아까 리허설을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좀. 이거 연기가 너무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연기의 습격이야 정말.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은 이런 라이브가 아니었으면 아마 잠 옷 입고 극적극적 하면서 막 그냥 소파에서 이렇게 녹아가지고 치즈처럼 녹아가지고 아마 괜히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땠을까? 지영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이런 이브가 이런 기분이 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요리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다들 의외의 반응이야. 이렇게 아니 요리를 은근히 하더라. 근데 믿지 못하는 얼굴로 과연 네가 한 걸까? 뭐 약간 이런. 근데 저는 원래 좀 요리를 해먹긴 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증명할 수 있죠. 증언을 좀 해주세요. 근데 진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딱 가져오면은 모양도 괜찮고 맛도 아니 진짜 모양 진짜 맛있어. 그래서 먹고 나면 계속 생각나고. 아니 진짜 맛있지 않아요? 진짜. 그죠? 진심이죠. 네. 아니 제가 사실 어저께 계좌로 송금했거든요.
이거 무슨 아재 개그니? 그치? 아. 케이크 먹방 해겁니다. 하려고 제가 오늘, 네, 케이크, 쌀 케이크예요. 제가 요즘 그 빵순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탈피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밀가루 케이크 말고 쌀로만 만든 케이크를 구해왔어요. 제가 좀 자주 애용하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은 순전히 쌀로만 만드는 빵들을 팔아요. 그래서 자주 가서 사 먹습니다. 자본주의? 아니야, 더 싸! 더 싸! 진짜로. 정말로 그래요. 네. 돈은 빛보다 빠르다. 쌀인데 떡은 아니고요. 쌀로 만든 빵입니다. 루돌프 오늘 일당 얼마인가요? 아니 왜 루돌프라 그러지? 빨간 옷이 루돌프 아니잖아요. 몰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루돌프 같아. 빵순이 클라스 맞죠?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대동빵지도를 언젠가는 만들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만의 대동빵지도. 네. 누나 저 태연이에요. 어? 누나 저 태연이에요? 루돌프 열일하신데. 루돌프 뒤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자꾸 열일하신다는데. 제가 안 보는 곳에서 뭐 하고 계시죠? 지금 내적 댄스 하시나요? 아, 너무 재밌네요. 일단은 케이크 먹방을 일단 노래 전에 먼저 할까요? 아니면 노래를 하고 케이크를 먹을까요? 이렇게 빨리 먹어도 빨리 먹어달래. 급하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은근히 재밌다 이런 거, 그치? 이거야말로 방튜브 아닙니까? 방에서 하는 유튜브? 그죠? 자, 우리 함께 먹어요? 지도님? 이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저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를 골랐어요, 여러분. 루돌프 너무 먹고 싶어 하는 눈빛을. 이분은 계속 루돌프를 공격하고 있어. 루돌프를 굉장히 지금 사랑하고 있어. 괜찮아요? 이런 일이야? 진짜 이런다고? 우와. 저 이거 거의 한 반은 혼자 먹을 수 있겠는데요? 진짜로? 일단 생크림이 전혀 느끼하지 않고 빵도 쌀로 100%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덜 겁나고. 그 쌀이랑 뻑뻑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 진짜로. 둘이 먹고 치사하대. 아, 어떡하지? 이걸 랜선으로 이걸 배달할 수도 없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좀 더 먹을까? 더 드세요. 원래 케이크는 혼자 한 판 먹는 거 아니냐? 존맛템이에요, 이러고서. 존맛템. JMT. 와. 차돌이 더 맛있대. 아,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왜 그래요? 아, 배고프죠? 맛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의 맛입니다. 가장 그 케이크 중에 가장 자연의 맛과 가까운. 딸기도 굉장히 신선하고 쌀 빵도 굉장히 그 시폰 질이 뭐랄까 되게 폭신폭신해요. 조금 이렇게 밀도가 낮아서 엉기성기.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왠지 살이 덜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뭐 먹고 노래하는 거 진짜 침이 계속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노래할 때 계속 침 넘기면서 노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좀 더 하면서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목소리는 잘 들어가나요, 여러분? 잘 들려요? 제 자신 있는 요리는 뭐 다 자신 있는데 한가득 대체로 자신 있는데 저는 한식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식 하는 걸 좋아하고 한식을 주로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이 좀 덜한 것들을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요리를 할 때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는 제가 한 요리들이 조금 싱겁다고 해서 조금 간을 더 해드리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된장찌개 뭐 또 뭐 이런 이제 이런 맑은 뭐 동태탕이나 그런 이제 해물찌개들 이런 것들도 다 하고요. 그리고 뭐 지리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서 솥밥을 제가 좋아해요. 솥밥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로 만들어보고 즐겨 먹고 있어요. 거의 1일 1솥밥 정도로 좋아합니다. 장수하시겠대. 아니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몸이 생각보다 보기보다 굉장히 허약 체질이어가지고 뭐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새 아이 뭐 물론 나이 탓도 있겠지만 타고나기를 좀 그런 것 같아서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면 좀 기분도 좋고 그리고 하루가 좀 이렇게 정성스러워지는 느낌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입맛이 뭐 아주 많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막 매운 거 잘 먹고 이러지 않았고 사실 매운 걸 아직도 잘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요즘도 매운 닭발 아직 못 먹어봐가지고 근데 먹어볼 기회가 아직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입맛이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채식 쪽으로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1월 1일 오픈입니다. 네. 사실은 1월 1일 오픈이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주변 그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부족한 상태인데 준비 상태가 근데 제가 이렇게 공표를 해버린 이상 1월 1일 날 무조건 오픈을 하게 되겠죠. 1월 1일 날 오픈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신 있는 음식 레시피 공유를 제가 인별그램에서 꼭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요리방송 유튜브 요리방송 할 거예요. 네, 요리 만드는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제가 집이다 보니까 갑자기 공기가 안 좋아졌는지 공기 청정기가 막 돌아가네요. 재밌네요. 떡국! 떡국도 만들어 드릴게요. 1월 안으로 무조건 유튜브 시작합니다. 네, 할 거예요. 지금 끊긴 건 아니죠. 네. 일단은 모자를 이렇게 좀 벗고 노래를 하려니까 이제 귀가 잘 들려야 돼가지고 모자를 좀 벗고 머리 눌렸다. 그쵸?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것이 라이브의 매력. 아까도 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일단은 예쁘게 묶어요. 네. 이제 주성주성 이렇게 노래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실 뭐가 있겠어요. 그냥 노래하다가 노래 별로야 끊어 그러면 뭐 하지 말고 또 얘기하다가 드럼 또 먹다가 그러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이 실시간 채팅창을 제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브이라이브 할 때는 그걸 조금 더 제가 잘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약간 좀 이거 하기에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우리 사실 저희가 맨날 이렇게 놀 때 이렇게 발라드를 잘 듣지 않고 새로운 류의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음악이 요즘 저희 둘이 되게 꽂힌 아티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티스트의 노래를 먼저 하는 건 어떨까요? 좀 이렇게 신선하게? 네, 신선하게 또 이렇게 신선하면서 또 이렇게 살짝 좀 몸도 풀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논다, 잼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이 친구는 되게 어리더라고요. 어린데 음악을 너무 잘해요.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음악 시장을 휩쓸었더라고요. 네. 지영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에게 소개해줬는데 너무 이 곡을 저희끼리 듣고서 춤도 그렇게 추고요. 집에서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 포마리 능력 좋은 젊은이의 사랑스러운 골초면
포스트 말론의 Circles였습니다. 고양이가 언니 손잡고 싶은가 봐요. TV에 매달려요 하셨네요. 네. 어, 포스트 말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 어, 원슈타인 랩? 저 랩한 거 아닌데? 느낌이 범이 내려온다 이거 같은데? 말하고 있어. 범이 내려온다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 아는 사람이 거의 한 두 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뉴욕 온대.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폰 11으로 바꾸셨다는 거 어떻게 아셨죠? 11으로 바꿨는데 진짜? 오. 어, 몇 시까지 하는지는 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어, 곡을 일단 한 곡을 했고 잠시 뉴욕행 하셨다고. 네. 아, 1000명 넘었네요. 네. 탈춤, 저 탈춤 좋나요? 또? 아, 썰, 서클 발음, circles. 발음 다시 해달라고? 아, 네. 이거 좀 보실래요? 저 잠시 그 화면 이탈 좀 하고 올게요. 저 지영님이 잠깐 진행 좀 하고 계세요. 어디 가십니까? 아까 좀 추웠어가지고. 근데 나는 왜 이 화면이 안 보이지? Circles. 아니 왜 화면이 안 보일까? 화면이 안 보여요? 어 진짜 안 보인다. 나 다른 분은 보이시겠지? 어 동준님 화면 안 보이나요 지금? 어때요? 화면이? 보여요. 보여요? 왜 우리는 안 보여요? 보여요. 왜 우리는 안 보여주지? 안 보여주지? 이게 아까 꺼졌다가 켜져서 그런가? 다시 나갔다 들어와 볼까? 아, 영어 수업을 해달라고? 아, 사실은 영어 수업을 제가 살짝 이거 조그만 책을 읽어드릴까? 오늘 왠지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막 되게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어디로 틀지 모르는 방송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막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그냥 제 그 뭐야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며칠 전에 발견했는데 누가 선물해 줬나 봐.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책을 살 리는 없잖아요. 이거 되게 귀여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림이랑 같이 봐야지 진짜 재밌을 텐데. 네. Hello, Dad, said Bernard. 아빠 안녕? 안녕하세요, 아빠. 버나드가 말했어요. Not now, Bernard, said his father.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안 돼, 버나드. 버나드. Hello, Mom, said Bernard. 버나드가 말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뭐해요? Not now, Bernard, said his mother. 엄마가 말했어요. 버나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안 돼. There's a monster in the garden and it's going to eat me, said Bernard. 정원에 괴물이 있어요. 나를 먹을 거예요. 라고 버나드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는 Not now, Bernard, said his mother. 지금은 안 돼, 버나드. Bernard went into the garden. 버나드는 정원으로 갔습니다. Hello, monster, he said to the monster. 안녕, 괴물아. The monster ate Bernard up every bit. 정말 무섭네요. 그 괴물이 버나드를 아주 잘게 잘게 모든 조각들까지도 다 먹어버렸대요. Then the monster went indoors. 안으로 그 괴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Raw! Went the monster behind Bernard's mother. 버나드 엄마 뒤에 가서 몬스터가 와! 이렇게 했어요. 괴물이.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뭐라 그랬지 알아요? 네, 안녕, 버너. 아니,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버너도 아니야. said Bonner's mother. The monster beats Bonner's father. 버너들 아빠한테 그 괴물이 가가지고 아빠 다리를 이렇게 물었어요. Not now, Bernard, said Bernard's father. 버너드 아빠가 지금은 아니야, 버너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 dinner's ready, says Bernard's mother. 버너드 엄마가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She put the dinner in front of the television. TV 앞에 저녁 식사를 놓아줬어요. The monster ate the dinner. 근데 그 괴물이 그 저녁 식사를 다 해버린 거죠. Then it watched the television. 그 다음에 TV를 본 거죠. 그 괴물이.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아빠 잡아먹힌 거겠죠? 그죠? Then it read one of Bunny's comics. 소리가 너무 커서 잘 안 들리대. 아, 소리가 너무 커요? 조금만 뒤로. 지금은 어떻죠? 괴물이 버너드의 만화책 중에 하나를 읽었어요. 그 후에 and broke one of his toys. 지금 목소리 어때요? 괜찮나?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게 우리 방송의 재미지, 그지? And broke one of his toys. 잘 들린데. 그 버너드의 장난감을 부러뜨렸대요. Go to bed. I've taken up your milk. 엄마가 너 빨리 침대로 가. 내가 너 우유 가져갈게. Called Bonner's mother. 버너드 엄마가 빨리 괴물인데 엄마가 계속 버너드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The monster went upstairs. 위층으로 괴물이 올라갔죠. But I'm a monster. 너무 said the monster. 그런데 나 괴물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But now, Bernard, said Bernard's mother. 나 괴물인데 라는 얘기에도 엄마는 지금은 아니야, 버너드 하고 불을 껐어요. 이게 이 작은, 이 귀여운 이제 멈춘 건가? 동화의 끝입니다. 아니 제발 좀 말려달라고 왜? 여기 분들이 왜 말려요? 왜 말려요? 왜? 예. 혼자 신났대 양파이 귀에서 피난대 영어책이 지나치게 길대 영어책이 이렇게 웃길 수 있는 거였나요? 지금 이걸 읽는 게 not now 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not now예요 근데 뭐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아니 무슨 공연장에 온 것도 아니고 내 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잠깐씩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 나 원래 그런 건데 노래할 때만 마이크 써달래 나 마이크 뺏었어 다 재우려고 읽으신 줄 네, 다음에는 읽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내 의식의 흐름 너무 웃기대 의식의 흐름 갑자기 아니 영어 교실을 해달라고 해서 나 또 이제 그런 댓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고 버나드 되게 기억나겠죠? 올 크리스마스는 버나드가 있었다 이런 버나드 가족 다 만나서 그래도 반갑대 눈물 나 너무 웃겨 확실히 나이대가 있다 보니 여기는 이름 불러주세요 생일이에요가 없네요 라고 하셨어요 나이대가 있어서인 걸까요? 이름 불러주세요 생일이에요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버나드 오늘 우리 애인이래 귀여워 아니 나는 진짜 사람들이 이 벨트가 엄청 티났네요 벨트가
나이 먹으면서 오히려 생일 축하받는 게 어색해진다. 깨물 하트. 와 이건 진짜 이거 연습 안 해봤는데. 생일 축하받는 거 어색해지지 말아요. 우리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부끄럽거나 뭐 싫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나이만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숫자로 얘기하면은 헉스러운 그런 숫자여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대로 저는 살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 어머니, 두 어머님들이 아 나는 아직도 마음이 이팔청춘이야 뭐 이런 거부터 되게 여전히 이렇게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꿈꾸는 영혼이냐, 혹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은 뭐 좋은 작품이 있으면 되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하면 좋겠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뮤지컬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체력과 연기력과 노래 실력 등등 그 뮤지컬에 필요한 그런 재능들, 스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갈고 닦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예. 뮤지컬 좋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정말 팀 휴스턴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영어 잘하는 비법? 우리 계속 영어로 가네. 영어로 가지 말자. 작년 한 해 이제 마이크 안 써도 되겠지? 그지? 말할 때는 마이크 자 우리 작년 한 해에 그 행복했던 일이 뭐가 있었나 또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보냈던 행복한 겨울이 어떤 겨울이었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 제가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으로 사연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제가 좀 공감하고 우리 함께 읽고 또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네. 처음에는 너무 그 사연을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서 와 이거를 다 못 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두근댐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빨리 안 달아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DM으로 요청을 드렸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꽤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같이 읽고 우리 지영님하고도 그런 겨울과 크리스마스 또 행복했던 기억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K가 한 10개 정도 되시는 것 같고 1234님께서 나이를 먹다 보니 지금보다는 철없던 어린 시절의 겨울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눈썰매장 가던 날도 좋았고 눈 위에 뒹굴거리고 눈싸움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리고 친구들과 오뎅꼬치 하나 먹으면서도 하하하 웃었던 소소한 겨울의 추억들 전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깨져서 많이 속상하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진짜 어린 시절에는 우리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린 시절 겨울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나는 눈이 제일 좋았어요. 아, 아니 내가 따뜻한 데 살았어가지고 눈이 너무 귀했어가지고 맞아요. 거제도에 사셨죠, 그죠? 거제도는 그럼 눈이 안 옵니까? 거의 내가 살면서 몇 번 못 본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는. 아 그렇구나. 저도 그 눈싸움 했던 어린 시절에 그 동생이랑 엄마랑
큰 눈사람을 만들고 막 눈 위에 이렇게 뒹굴고 눕고 막 이랬던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사실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여러모로 그 환경 오염 때문에 눈을 예전에 막 먹기도 했어요. 그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네,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오뎅꼬치, 겨울에 오뎅, 이렇게 어묵. 네, 어묵이 또 겨울에는 아, 또 백미죠. 네, 저도 겨울에 먹는 오뎅, 어묵 참 좋아합니다. 네. 또 제가 사실은 이걸 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해놨었는데 제 핸드폰이 저기 있어가지고 준비가 없었네요. 철저하지 못했네요. 네. YPF 쏜님께서 20살의 연인과 종각에서 타종 행사를 보고 아주 찐하게 뽀뽀만 했네요.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참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찡긋찡긋 하셨네요. 와, 이렇게 연인과 종각에서 타종 행사에서 이렇게 뽀뽀 해봤어요? 아니요. 해본 것 같은데? 아닌데요. 아니 이런 경험은 거의 그 월드컵 때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춘 기억과 거의 맞먹는 기억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막 그 버스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깃발 흔들던 뭐 이런 기억과 거의 맞먹는 기억인 것 같은데 네 부럽네요. 저도 못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그때 참 20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순수한 어감이 그 투명함이 저는 참 되게 그리워요. 너무 그립고 너무 부럽고 좋습니다. 네. 좋네요. 원이 YP홀릭님께서 겨울의 추억을 굳이 꺼내어 곱씹어보자면 어릴 적 겨울에 외할머니 댁에 가면 강가 쪽이 얼고 혹여나 눈이라도 온 날에는 새들이 종종 걸어간 발자국이 남아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의 의문의 발자국이 있었죠. 알고 보니 그쪽 오두막에 사는 분이었다는. 사촌들끼리 모여서 그 발자국 미스테리를 풀겠다며 성냥개비 하나 들고 종종 걸어다녔던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순수했던 그 시절. 오늘이 이브,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집에서 눈 구경이라도 하게 눈이라도 오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많이 못 본 것 같긴 하죠. 딱 맞아 떨어지기가. 이런 기억 있어요. 이렇게 뭐 할머니 댁에 가서 네. 사촌들과 막 겨울에 같이 놀았던? 할머니 댁에서 조금 잠깐 살았어가지고 혼자 엄마 보내서. 오, 네. 왜 보냈어? 말썽 부렸구나. 그런가 봐. 할머니랑 둘이 이렇게. 아 진짜. 잠깐 지냈어요. 그때 어떤 기억이 있어요? 어려가지고 나 근데 잘 생각이 많이 안 나. 그래. 안타깝네요. 저는 이 사촌들끼리 같이 그 외갓집 앞쪽에 작은 이제 연못 호수 같은 이렇게 고인물이 큰 그게 강의 일부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제 예전에 엄마가 타시던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조금 녹은 곳에서 빠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네,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할머니 댁에는 그 온돌이었어서 여전히 그 불을 떼는 구조였었거든요. 한 그 채가 그래서 거기서 너무 불을 많이 떼면 장판이 막 녹을 것처럼 막 무서울 정도로 뜨거워요. 네, 거기서 막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까먹고 군밤 까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참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죠? 그런 풍경은 요즘 도시에선 정말 없죠. 그죠? 맞아요.
굉장히 긴 사연인데, 양파 은지님께서 행복한 사연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좋은 날엔 웃픈 사연이 빠질 수 없죠 라고, 저희 집 조카 녀석들에게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께 무슨 선물 해주시면 좋을까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1번은 헬로 카봇 유니크루죠, 2번은 150색 서랍식 유성색 연필이요 라고 했대요. 근데 너네 엄마 아빠 분명 비싼 건 안 사주실 걸. 유니크루저는 품절 대란이었고요. 서랍식 연필은 30만원을 호가했습니다. 1번이 그나마 2번보다 저렴한 듯 하지만 평소 행동 양식을 보아 곧 분신할 예정으로 보였어요. 보다 못한 행복해서 5만원 아래로 골라 이것들아. 너네는 엄마 아빠한테 뭐 해줄 거야? 라고 대답했네요. 어차피 산타 할아버지께서 사줄 건데 아빠가 왜 화를 냄? 아, 어린 아이들은 이런 표정이고요. 크리스마스고 나발이고 이렇게 난린지 이것도 다 상술이지 하면서도 아까 전 상황도 잊은 채 형부께서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어느새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올해도 어김없이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하고 있었네요. 이때 정말 배꼽 잡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랬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들, 그죠? 그 사실은 아이들에게 뭐 가장 비싸고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하고 있는 아빠의 뒷모습 되게 예전하다, 그죠? 지동님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이 기억난가요? 우리 이거 저번 크리스마스 때도 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지동님의 뭐 되게 슬프게 별로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 기억에 남는 게. 왜 저를 쳐다보시죠? 없다? 없대. 받은 적이 없나 봐. 어떡해. 엄마 아빠 섭섭해 하시겠다. 어떡하니. 생각이 안 나요? 뭐라도 만들어야지 안 되겠네. 뭐 인형 같은 거는 보통 다 받지 않나? 그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별로 생각나는 게 없대요. 저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거 있어요? 생각해본 적 없더라도 지금 당장 생각해봐. 좀 생각해보고 있을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노이2019님께서요 처음 본 일출이 겨울이었습니다. 일출 보러 가다가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자칫 위험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본 일출이라 그런지 가슴속에 무언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오랜 기억을 꺼내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뭔가 혼자 가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일출 누구랑 본 거니? 사실은 일출은 겨울이죠. 네, 이게 대체로 연초에 그 정동진 뭐 등등의 그런 그 해수면이 있는 곳에 일출을 보러들 많이 가시고 새해 다짐도 하러 가시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겨울에 일출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하고 싶어요 언젠가. 일출 보러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뭐 이러한 좀 잊지 못할 이런 사건들도 있으셨는데 가슴속에 무언가 피어오르는 느낌이다 라는 건 저도 너무 이해가 가는, 저도 일출을 봤을 때,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I love PJH0814님께서 양파님을 홀로 삶의 절반 이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절반 가량도 됐죠? 네, 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나 씨가 처음으로 얘기해 준 거였는데 제가 그냥 이은진으로 살았을 때보다 가수 양파로 산 세월이 더 길대요 이제. 그래서 너무 수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셔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모든 것이 멈춰버려 많이 아쉬운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양파님을 라디오에서 매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오만 기다렸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SNS 등 최근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이렇게 한 발치 앞으로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가끔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아, 이 문장에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네, 저희 오랜 팬들은 제가 뭐 법정 소송이나 여러 가지 오랜 잠수일 때에 어떠한 소식도 제가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송스럽게 사라져 있었던 시간이 길었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요. 아, 어떻게 나는 왜 이래? 그쵸? 아니야. 뭐. 아니래요. 아니야. 뭐, 그래. 그래도 라디오가 끝나기 전에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사연을 보내서 특별한 생일날 축하를 특별한 생일날에 축하를 받았다는 게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직접 양파님을 만나서 그동안 모아둔 CD에 사인 받고 얼굴 보려던 건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아이고, 우리 언젠간 만날 겁니다. 네, 꼭 만나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언가 삶 속에서 도전이나 용기를 가지는 걸 실현한다는 게 점차 어려워지는 시점에 제 모습에 놀라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새 앨범 작업도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여러 창구를 통해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아주 절절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참 코로나라는 것이 바로 곁에서 이렇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그런 힘든 그런 고립 그런 것들이 멈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시간으로 변화의 시간 좋은 변화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힘듦을 조금 잊을 수 있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몇 달이면 그냥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됐고 아 2년째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생각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이래서 어떡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한탄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분도 잘 좋게 만들고 그런 거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도 하시고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예전처럼 정말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노래도 같이 나눠 부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날이 분명히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해드려야 될 것 같죠? 크리스마스 라이브라고 제가 준비한 캐롤이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캐롤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곡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캐롤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Grown Up Christmas List라는 곡입니다.
다른 악기 필요 없어요. 피아노랑 제일 잘 어울린대. 우리 둘이 잘 어울린다. 콘서트 때 생각나요? 아유, 저도 그러네요. 너무너무 생각납니다. 역시 노래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진짜 술 먹방 하라고? 제가 술을 끊은 걸 모르시는구나. 저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은 지 지금 8년째예요. 네. 영어로 하셔서 잠이 솔솔 오는데 한국어로 부탁 구다사이? 부탁 구다사이는 왜 또 일본어야? 너무 웃기다. 한국어 노래도 하나 준비했어요. 벌써 한 2,000명이 들어오셨는데 그죠? 저도 노래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때가 가장 편해요. 뭔가 제가 된 것 같고 나 지금 솔직한 거 맞니? 와, 네. 신청곡 메리미 듣고 싶대. 메리미? 메리미? 메리미 가능합니까? 지금 좀 그렇죠? 예. 지금 좀 그렇대요. 네. 누돌프님 벽에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저 결혼한지 결혼을 저안 했잖아요. 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 맞아요? 정말? 너무, 메리미 최애곡인 분이 메리, 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좀 너무 섭섭한 거 아닌가요? 아, 사실은 좀더 많은 곡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네. 준비,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살짝 그랬습니다. 뭐, 우리 브이라이브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유튜브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유튜브 할때 이렇게 노래하는 거 좋습니까? 노래하는 거 원하세요? 달달한 노래. 우리가 레파토리 준비를 너무 안 했다, 오늘. 아, 심수봉의 개여울. 아, 이 노래를 저도 잘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유튜브보다 브이앱이 재밌대요. 브이앱이 또전 세계로 송출이 되고 많은 또 해외 팬들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좋아합니다. 여기서 조금 분위기 전환으로 우리 지동님 노래 한곡전 들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지금 갑자기? 아니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아, 그, 아니 오늘 너무 의식의 흐름이니까 지금. 계속 지금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우리 특별 게스트로 제가 단단을 모셨고요. 단단의 이동주님이 지금쯤에는 이제 출연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아, 네. 여기서 일단 나와 주세요. 모자? 아, 모자 필요 없습니다. 지금 멋있으세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단단 언니 급 당황. 아니, 그리고 우리 대가수님 앞에서 내가 아유, 무슨 노래할 소리예요? 때마다 아닙니다. 어머, 가까운. 괜찮을까?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걸 하는데. 저는 너무 이 곡이 진짜 여러분들의 해피 크리스마스를 더 북돋아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단의 곡이고요. 이 곡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이거 어때? 그러는데 이거다. 정말 단단은 이것이 정체성이다라고 저는 얘기했던 곡이고 사실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잖아요. 근데 진짜 이곡 부를 때 끼가 넘쳐. 자꾸 끼부려. 너무 너무 끼부려. 자, 그러면 단단의 핑크 라이드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라이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거기서 잘 코러스 할게요. 두근두근 설레이는 순간 여행 끝에 뭐가 있을까? 저 붉은
Christmas ride, Christmas, Christmas ride, Christmas, Christmas ride. 들려오는 파도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하얀 거품에 미끌미끌 눈물 적셔 신나는 너의 피 차올라. 되게 재밌다. 자, 어떻게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순 없어. 하지만 내적으로 들을게. 자, 시작. Christmas, Christmas ride. Christmas, Christmas ride. Christmas, Christmas ride. Christmas, Christmas ride.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ride, Christmas, Christmas ride, Christmas, Christmas ride. 분위기. 분위기. 갑자기 싸해. 아니야,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되게 홈 파티 느낌이라고 다들 좋아해 주시네요. 아니 동주님도 같이 계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너무 재밌네요. 약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노는데 보통. 그쵸? 그럼요. 더하게 놀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뭐 이렇게 이걸 좀 봐야 또 이렇게 피드백을 제가 해드리는데. 오늘 영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아 그렇게 재미없니? 진짜? 나 어떡하지? 나도 재밌고 싶다. 이 의식 마음에 듭니다. 어찌 이런 걸 1년에 한 번만 하셨나요? 하셨네요. 저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면 친구들이 혼낼 것 같아요. 왜? 너무 재밌지 않아? 다 같이 자, 다 같이 Christmas, Christmas ride.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넘었다고요? 어머머, 버너드가 붙였대. 완전 재밌죠? 노래를 해야겠네요. 네. 이쯤에서 우리 이쯤에서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 노래. 뭐 양파가 맨날 부르던 노래라고 좋아하실 만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할까요? 잠시만요. 나는 사실 이 채팅창을 보면서 노래하고 싶어. 근데 그게 힘드네요. 자. 이곡 아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Cause how we used to be.
Everybody'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So just learn to depend on m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and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Inside of m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Lear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of we used to be.적인 거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도 사랑해요 개쩝니다 누나라고 개쩝니다 아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좋네요 언니 저는 와인 열었어요 와인 열었대 우리는 우리는 사실은 그 지동씨 지영씨 같은 경우는 우리 지영님 같은 경우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릴 때는 사실 같이 좀 마셨죠. 마셨는데 제가 술을 이제 딱 끊고 나서 굉장히 좀 심심해합니다. 하지만 뭐 그녀는 물 한 잔 드시고 네. 오늘 방송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멀리 있어도 연파씨 노래 마음은 여기까지 잘 닿아요. 감사합니다. 가수상 감사합니다. BTS 노래 안 그래도 연습하고 있었어요. 네, 진짜 다이너마이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커버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술 끊은 지 저 8년 됐습니다. 네. 커버곡도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곡들로 제가 좀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느낌이 없었는데 설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이게 뭐 술을 안 먹어도 저는 뭐 먹은 것처럼 춤도 추고 잘 놀아요. 근데 술 마셨을 때의 그런 좀 드라마틱한 기분은 많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오래도록 노래를 하고 싶고 성대를 아끼기 위해서 술을 끊은 것이라서 네, 다들 뭐 주변에서 강요를 하지는 않아요. 네. 댄스곡 오늘 준비한 댄스곡이 없어 어떡하지? 오늘 좀 준비해야겠다. 다음에는 진짜 댄스까지 댄스곡과 댄스까지 제가 율동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지금 몇 시예요? 저 지금 몇 시인지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죠? 몇 시죠? 우리? 어머, 한 시간이 넘었군요. 와, 엄청나네요. 아령춤 너무 멋졌대. 아령춤 뭐야? 이런 이름 좀 붙이지 마. 좀. 진짜. 고관절 조심이요. 우리 이렇게 오래 해도 돼요? 원래 한 시간이 맥시멈 아닌가? 너무 신기하다. 한 시간 반 돼. 한 시간 반이 된다고요? 아니야, 지금 됐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다고요? 와, 네, 이제 뭐 한 곡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아령 들려서 누가 편집 좀. 아령 뭐야, 진짜. 어? V앱 12시간 한 아이돌도 있대. 오, 정말? 와, 엄청. 와, 12시간이면 거의 그 트루먼쇼 아닌가요? 이렇게 약간 그 일상 모습 생중계 이런 거 아니야? 대단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는 지동님과 함께 피아노로 불언을 부탁한대요. 불언, 제 노래. 지동님께 네. 마이송은 언젠가 한 번만 듣고 싶다. 네. 마이송 트루먼 가즈아. 트루먼은 네. 다음 생에 우리 마지막 곡이 한 곡이 남았는데 이 노래를 하고 나면은 헤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쉽네요. 끝내기가 싫지 오늘 뭔가 같이 이제 짠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인 거 알죠? 우리 좀 준비할 거 그죠? 아쉽네요 많이.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브이라이브도 이런 뭐 때가 아니면 막상 하면 많이들 들어오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에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미리 제가 공지를 한참 전에 하고 또 이제 특별한 볼거리들을 이제 뭐 율동이라던가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준비해서
브이라이브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 참. 영어책부터 버나드부터 다시 합시다. 버나드가 이게 은근히 임팩트가 있었나 보다. 이 버나드 여러분. 버나드. 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그리고 연시까지 정말 따뜻하고 이렇게 처지거나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 없이 그래도 포근포근 눈이 내린 그런 막 사각사각한 흰 바닥을 흰 거리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고 포근하기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말로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글로 적든지 이렇게 작은 카드라도 아니면 뭐 문자라도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문득 고백하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라던가 보고 싶습니다 라던가 이런 거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로 하는 고백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다들 어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뭐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가족 단톡방에 우리 가족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막 이러면 누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올라와. 근데 그럼에도 저는 사랑을 많이 내야 그 사랑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저에게 많이 사랑을 내어주셨으니까 저도 앞으로 지금 싱글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빨리 더 스피디하게 준비해서 빨리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더 사랑을 내려고요. 네. 우리 지동님 오늘 이제 끝곡 전에 좀 오늘의 소회라던가 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그런 말 그냥 다들 따뜻한 이제 올해 마무리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새해 오면은 좀 우리 다 이렇게 되게 후련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한 지금 3년째인가? 이렇게 연말마다 맞아 진짜다 진짜다 내년에 또 안 하면은 또 이제 너무 허전하니까 또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연말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연말엔 진짜 춤을 준비합시다 우리 그 동주님 우리는 다 같이 다음번에는 이 코로나가 다 끝나서 진짜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너무 좋겠다 그죠 막 공모하고 막 그지 공무 연습해도 막 다 틀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풀 댄스는 제가 아령춤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이게 조금만 있으면 2만이 되는데 정말 참 채우고 싶네요. 2만? 하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 아까 들어왔잖아요. 저 아까부터 봤는데 콘서트에서 텔미 쳤던 거 기억나죠? 그때도 그 왼쪽으로 찔러야 되는데 혼자 오른쪽으로 찔렀을 거야. 아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나 아령춤 뭐야? 너무 알고 싶다. 자꾸 아령춤이래. 올해 나온 곡 중에 한 곡을 원래는 공연 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그 2020년 크리스마스 라이브 인 쿼런틴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런 순간에 행복이 하루를 다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오늘 이 기분으로 내일도 계속 웃으시면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20만 도달했네요. 우와. 내가 그 얘기해서 그런가? 우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정말 바라는 일들, 꿈꾸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몸과 마음 모두 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노래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할 때마다 너무 떨려. 녹음할 때도 배배배배 떨면서 노래를 했는데, 사생활 OST 중에서요, 보통의 꿈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우리는 헤어져요. 오늘 밤 정말 잠 못 자시는 분들 깊이 푹 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기분 꿀꿀했다 하시는 분들도 막 기분 너무 좋아지셔서 구름 위에 올라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단단 동주님도 잠깐 들어오셔서 목소리 출연. 네. 목소리만. 네. 인사해 주시고. 네, 오늘 너무 반갑고 즐거웠고요. 내년에 또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죠? 이 두 부부가 천사 같아요. 네. 아, 우리 지동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따가 할까? 우리는 끝날 때. 좋아요. 새 하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갈 수 준비하겠습니다. 아령춤이라도. 그러면 우리 네. 메리 크리스마스!